스토리. 안녕하세요, 건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어떠한 콘텐츠를 찍기 위해 이 카메라를 켰냐면요, 제가 오늘 멜론 뮤직을 듣고 있었어요. 근데 거기에서 자꾸 순위권에 오르고 있는 그런 차트가 있더라고요. 그 차트가 세븐틴의 노래 홈이라는 노래로 세븐틴이 컴백을 했는데요. 여러분들과 뮤직비디오를 같이 감상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답니다. 혹시 여러분 이 세븐틴의 팀명의 의미를 아시나요? 이 세븐틴은 13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답니다. 그러면서 극이 안에 또 3개의 유닛으로 나뉘는데 뭐 퍼포먼스, 보컬, 뭐 이런 힙합으로 나뉘어요. 거기에 또 마지막에 1을 더해서 그 1은 우리 팬클럽 팬들의 1입니다. 거기에 팬클럽 이름은 감동 먹지 마세요. 캐럿이래요. 캐럿. 아, 여러분 당근? 아니에요. 당근이 아니고 보석의 질량을 셀 때 나타내는 단위를 캐럿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세븐틴은 다이아몬드고 이 세븐틴 그 다이아몬드들을 더 빛나게 해줄 존재들이라는 거죠. 정말 팬클럽 이름 최고 최고 최고. 제 팬클럽 이름도 제발 지어주세요. 만들어주세요. 그래서 노래가 일단 너무 좋아요. 같이 한번 이 뮤직비디오 감상해 볼게요. 그러면 이 뮤직비디오 감상하러 가고. 멤버들 또 다 나오죠 이렇게. 와우 와우. 아니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을 죽이네요. 이번에 정한이 완전 잘생겼는데요. 정한이 잘생겼다. 와우. 내가 정한이 잘생겼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정한이가 나와요. 여러분 와우. 늘 차가워. 이 뭐야, 화보예요? 귀여워. That's good. 스타일이 정말 요즘 아이들의 스타일이다. 스타일이시야, 뭐든. 이거는 잘생기지 않으면 소화 못하는 그 모자 알죠? 야우, 인원이 많으니까 뭘 해도 되는 것이다. 어쩌겠어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노래가 홈이에요, 홈. 편히 쉴 곳이 없어. 아, 이거 파란색 염색 잘 됐네. 아이고! 아니 막 쥐락펴락 한다니까요. 이건 무슨 의미죠? 이건 무슨 의미죠? 네가 올 수 있는 곳, 편히 쉴 곳, 나의 집이란 건가? 같이 살자라는 뜻인가요? 카메라 막 이렇게 따라가죠. 멤버들이 많으니까. 잘생겼다. 잘생겼다. 플래티스 얼굴 보나요? 뭔가 잔잔한데도 신나고 잔잔한데도 뭔가 반격이 있어요. 춤이 되게 반격이 있어요. 우울한 것 같으면서도 빨려 들어가는 몽환적인 느낌도 있고요. 편하게 생각하래요. 전체가 13명의 멤버니까 뭘 해도 멋있어요. 이거 봐요. 나는 너에게 있을 것, 너는 나 나에게 있을 것, 너에게 있을 것. 또 이렇게 잔잔해지죠. 화보야. 또 이럴 줄 알았다니까. 너무 좋아요.
정아한이 얼굴 천재다. 잘생겼다. 민규랑. 오우. 와우. 마지막 깔끔해. 뮤비 안 봤으면서 어쩔 뻔했어요, 진짜. 아니, 노래를 제가 한번 들었었는데, 너무 좋은 거예요, 진짜. 그래가지고 뮤직비디오는 여러분들과 같이 봐야겠다. 이러고 조금 남겨뒀었거든요. 웬걸요? 뮤직비디오 노래 못지않게 잘 표현했어요. 잔잔하다가 확! 잔잔하다가 확! 아유, 얘네 정말 여자 팬들 엄청날 것 같아요. 이번에 세븐틴 옛날에 그 애기애기했던 얼굴들이 없고 요즘엔 진짜 점점 더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. 저 또한 뒤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건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.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또 뮤직비디오 어떤 거 저와 같이 감상하고 싶은지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한번 또 이렇게 리액션 영상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실험 컨텐츠 또 ASMR 컨텐츠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 한 견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